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그렇죠. 집. 집이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작품으로 답하는 도예가가 있습니다. 오늘 제주갑부훈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제주의 감성을 담아 돌집을 만드는 도예가 강윤시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가시죠. 제주 흙으로 제주 감성을 만드는 작가. 나고 자랐던 돌집을 기억하며 작품을 빚습니다. 손길이 닿을 때마다, 물레가 돌아갈 때마다 그날의 추억이 채워지는데요. 제주 사람들의 감성을 담은 그릇, 이 안에는 어떤 추억들이 들어있을까요? 강윤시 도예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추억 소환, 이번 제주 돌집전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일단 전시 소개도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정이 담긴 집들인데, 그 집이 이제 아주 이제 한옥처럼 세련되고 이제 깔끔하지 않아요. 뭔가 이제 거칠거리고 이제 이게 수직 수평도 정확하지 않고 뭐 이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그 제주 사람들 아닌가 싶어요. 집은 지역에 따라 자연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과 바람이 많은 제주에서는 거친 비바람을 막기 위해 돌집을 지었는데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죠. 그만큼 돌집에는 제주 사람들의 일상이 묻어납니다. 살기 위해 만든 돌집. 사람들의 일상과 감성이 섞여 제주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도예가님은 또 제주 토박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어릴 때 돌집에 사셨겠네요? 네. 그때 추억 얘기 몇 가지 그럼 좀 해주세요. 집에 항상 이렇게 혼자였어요.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들은 항상 학교에 가 있고, 이제 부모님은 농사 지으러 나가시고, 비밀인데 돌집 지붕 위에도 올라가서 이제. 그게 왜 비밀이에요? 부모님한테는. 아직 혼나나요? 네,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도 한번 누워보기도 했었고, 네, 이제 나무 위에도 올라가서 이제 돌집 사이사이 이제 구경하고, 뱀에 물려서 죽는다 생각하고, 이제 대청마루에 이렇게 하고 팔 벌리고 누워서 한 3시간 있었어요. 안 죽었군요. 네, 그래서 안 죽었어. 그래서 아, 8살에 내가 생을 마감하고선구나 하고. 돌집의 추억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나고 자랐던 어릴 적 기억부터 차곡차곡 채워넣었던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 데 섞여 작은 돌집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빛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창문이 있고 거기 안에서 그 빛을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이 오는지도 생각을 해서 먼발치에서만 작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아주 세밀히 들여다보면 곳곳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군요. 네네. 뭐 누군가는 저에게 뮤지션으로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도예가로 산다는 느낌은 매일 흙을 만진다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죠? 흙은 이제 내 의지대로 내 손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제 불에서 구워지고 이제 쓰여지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그릇이 된다라는 게 이게 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존감도 높여주고 성취감도 높여주고 옛것 그대로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돌집을 빚는 강윤실 작가. 작가의 돌집을 오래도록 보고 싶습니다. 도심 속 나타난 미술 식당,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왜 미술식당이냐고요? 이것은 원래 호텔 중식당인데요. 리뉴얼을 하기 전 갤러리로 깜짝 변신했다고 합니다. 공간 재생, 그다음에 힐링 이런 컨셉으로 이 공간을 기존의 중식당이었던 공간에 어떤 특유의 레트로한 느낌을 작가분들이랑 같이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이런 좀 그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저희 투숙객들 이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노력해서 만들었습니다.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줄 갤러리. 제주를 대표하는 작가들과 청년 작가들이 함께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라인업만큼이나 작품들도 다양한데요. 하지만 작품들을 자세히 보면 이들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저는 동시집에 삽화 작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하고 소통,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에서 의미를 두고 작업을 하였는데, 이 식당이라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만남과 치유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저 또한 작업을 하면서 지금 전시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마음을 읽고 치유를 하고 이런 과정이 저의 작업과 통하는 게 있어서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대표 화가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린 화가들, 그들의 작품이 한 곳에 펼쳐졌습니다. 제주를 사랑한 화가들, 김창렬, 변시지, 장리석 화백의 전시입니다. 이분들은 제주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신 분들이죠. 우선 이제 제주 풍경을 사실대로 이제 표현하지 않고 많은 이제 스케치나 그 작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화풍을 이룩하셔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른 작가들로서 그 작품들이 지금 많이 귀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흡하나마 한 20여 점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올해 작고한 장리석 화백의 회고전 성격도 띄는데요. 문화유산으로 남은 화백들의 작품을 8월 초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추억의 애니메이션 라이온킹이 실사영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삼촌의 음모로 아버지를 잃은 심바, 설상가상 왕국에서 쫓겨났는데요. 하지만 하쿠나 마차타, 심바에게 든든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심바, 과연 왕국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영화 라이온킹.